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맘모통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맘모통을 하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함몰입니다. 요즘에 이 함몰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의사들이 콜라겐을 주사로 주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맘모통 후에 콜라겐 주입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일명 콜라겐 필러입니다. 그래서 필러 형식으로 콜라겐을 주입을 해서 그 맘모통한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함몰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 그 주장은 상당히 이론적인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긴 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부분절제 수술을 하고 이 콜라겐 필러를 넣었을 때 어떤 세포의 재생이나 조직의 이런 힐링이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액종 같은 게 좀 덜 생기고 이렇다. 라고 해서 유방암 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거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된 환자의 수도 얼마 안 돼요. 20, 30명 정도의 아주 작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리고 그 연구 목적은 함몰을 막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상처의 회복이 더 빠르고 어떤 장액종이나 이런 게 좀 더 적고 그런 거에 포커싱을 맞춘 거지, 이거를 조직이 없어진 그 디펙트를 채워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맘모통하고 나서 이 콜라겐 주사로 없어진 조직에 그거를 채워준다라는 개념으로 넣어주는 건데, 액체 형태의 그런 거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콜라겐이 아무리 조직의 재생을 돕는다 하더라도 없어진 조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굳이 뭐 이거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걸 맞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사실 함몰이 되는 이유는요, 이 조직이 없어져서, 많이 없어져서 함몰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유방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쿠퍼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손상이 됐을 때 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피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쿠퍼인대를 조심하면서 제거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맘모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함몰이 왼간에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맘모통을 이제 많이 해봤지만 지금까지 함몰이 발생을 한 경우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문 경우고요. 그리고 유두 아래에 혹이 있다. 그럼 이 혹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맘모통으로 했을 때 주변의 정상 조직 일부분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두 바로 아래에 병변이 있을 때 맘모통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함몰의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는 게 가능성이 더 적을 수 있어요. 유두 근처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혹이 있을 때 맘모통을 한다 했을 때 그 함몰 발생 가능성은 수술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치에서 콜라겐 필러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두 근처에 있는 혹이다. 유두 바로, 특히 유두 바로 아래에 있는 혹이다. 그거를 맘모통으로 하게 되면은 함몰의 발생 위험이 수술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섬유선종이 있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유두 바로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러면 차라리 수술로 하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는 콜라겐 필러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콜라겐 필러를 넣었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보통 없고, 그냥 이물질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감염이라든지, 어떤 염증 반응의 발생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넣고 싶으시다? 그럼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함모를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모톰을 하실 때 어떤 콜라겐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